자리에서요. 네, 특히 온유 눈물 연기라는 인기 검색어를 만들어주는 1월 24일 그때 미니 드라마 기억하세요? 기억하죠. 말하지 아니, 근데, 못한 사랑. 근데 이렇게 너무 다 사진을 찍고 계셔서 여기서 울 수 있을까요, 가요? 어머, 매너남 려욱 씨가 앞에 장애물들도 다 치워주시고. 그러면 려욱 씨랑 온유 씨랑 번갈아 가면서 연기 대결 한번. 그래, 먼저 그러면 온유 씨와 제이 씨의 또 이런 사랑 이게 뭐야? 드라마로 한번 만나볼게요. 삐지주세요. 나 이제 어른스러운 남자가 좋아. 어른스러운 남자? 그럼 누나 나 이런 모자도 안 신고 이런 운동화도 안 신고 구두 신을게. 이런 스키니진도 안 입고 정장 입을까? 또 어떻게 해야 어른스러워 보일까? 그 말투, 그 애 같은 말투 나 그것도 싫어. 그럼 내가 말투도 고칠게. 온유야, 나 너한테 그냥 상처 주기 싫어.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그냥 끝내자. 나는 누나의 그 헤어지자는 말에 이미 상처받았어. 그러니까 여기서 더 어떤 상처를 받든 상관없어. 이미 상처받은 거 상관없다고. 나 이만 가볼게. 밥 잘 챙겨 먹고 조금만 추워도 감기 금방 걸리니까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고 기침도 자주 하니까 물 많이 마시고. 싫어. 누나가 앞으로도 계속 챙겨주면 되잖아. 이제 그럴 수 없으니까 나 갈게. 수정 좀 봐야겠네요.